안녕하세요. KCLC 인증 강사 16기 민지용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성격이 자본이다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인 유지영 교수가 국제 애니어그램 전문가이며 수년간 애니어그램 실천서로서 애니어그램이 누구에게나 성격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녹여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이 책을 함께 낭독함으로써 성격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자신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간 낭독하며 성격이 자본이다 책을 준비하셔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시작합니다. 성격이 자본이다. 저자 류지연. 우리는 모두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고 찾는다. 부를 이루거나 지위나 권력을 갖거나 타인에게 선을 베풀 때 성공했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 외부의 시선을 돌리며 열심히 쫓아다닌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찾는 것,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원천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성격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애니어그램에서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며 이 책의 주제인 성격자본이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나는 성격 연구가로서 다양한 성격 도구들을 접해왔다. 그 중에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었고 나를 통째로 애니어그램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또 그 경험은 나 자신을 크게 성장시켰고 지금까지 성격 전문가, 그 중에서도 애니어그램 전문가의 길을 걷게 했다. 우리나라에도 애니어그램 전문가가 많다. 애니어그램 관련 논문이나 책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책들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기보다 성격을 아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다. 그래서 이 책은 생활 속에서 애니어그램을 어떻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용성에 가장 중요한 목표를 두고 성격이라는 자원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신뢰들을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차별화된 재능과 가치를 발견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다운 삶을 찾길 소망한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을 인생 자본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애니어그램에 대해 잘 모르는 초보자라면 애니어그램과 성격 자본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성격이 가장 중요한 인생 자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쓰기 전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있다. 어떤 분야든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비록 명장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줄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이 책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이나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인 직장인과 영업인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람들의 행동 동기를 이해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책을 완성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애니어그램을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애니어케이션을 보급한다는 사명감이 없었다면 해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용히 책의 완성본을 보면서 그동안 휴일도 휴가도 없이 지내온 시간을 보상받는 느낌이다. 그리고 떠오르는 고마운 분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가장 든든한 지원 그룹이자 아이디어 뱅크인 나비연구회 멤버들과 항상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는 가족 이상의 시크릿 가든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부족한 나를 항상 지켜보고 기다려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가을을 맞이하며 나의 노래 성격 자본을 시작한다. 성격 자본의 시대. 지금 인류는 꿈의 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융합의 시대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융합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다. 특히 빅데이터는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인 기초 자원이라고 할수 있다. 영국의 경제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은 더 이상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 시대를 예고했다. 이런 트렌드의 변화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제 세계 자본 시장의 힘의 중심은 이미 이동했고, 치열한 자원 개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미래, 트렌드, 자본이라는
용어들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성격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성격 도구 중에서도 애니어그램이라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문 분야 외에는 별 관심이 없던 내가 자본이라는 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시대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미래 자본은 어떤 모습일까? 과연 나도 미래 자본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성격 분석가인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매일 이런 자문을 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운명과도 같은 한 단어가 떠올랐다. 바로 성격 자본, 그리고 성격 자본이라는 단어였다. 하지만 그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살아오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궁금했던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느낌이었다. 맞아. 이 단어를 내게 보내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것은 나의 또 하나의 미션이 되었다. 그리고 나름대로 깊이 연구하면서 성격 자본의 정의를 내려보았다. 성격 자본이 내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성격 자본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자본이다. 깨닫는 자는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타고난 자본이고 평생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자본이다. 내가 나답게 사는 힘의 원천인 자본이며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자본이다. 이처럼 성격 자본의 의미는 깊고 다양하다. 그리고 성격 자본의 활용도는 매우 넓다.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격 자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성격 자본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성격이란 무엇이며 성격 자본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격 자본의 기반이 되는 성격 도구인 애니어그램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1. 이제 성격 자본이다. 새로운 물결, 성격 자본의 시대가 온다. 오래전 일이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마케팅 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다. 어느 날 미국의 한 대형 마트로부터 한 여고생의 집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우연히 뜯어보게 되었다. 그것을 받아든 아버지는 그 회사를 방문해 왜 미성년자에게 이런 쿠폰을 보냈는가? 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곧 아버지는 고등학생 딸이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경악했다. 마트는 딸의 최근 구매 패턴과 관련 정보를 분석해
조만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회사의 타깃 마케팅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구글의 CIO였던 더글라스 메릴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단기 대출을 해주는 스타트업인 제스트 파이낸스사를 설립했다. 일반 은행들은 개인의 자산, 소득, 부채, 신용거래, 기간 등 약 30가지 변수를 분석해 개인 신용을 평가한다. 반면 이 회사는 고객의 인터넷 체류 시간, SNS 포스팅 내용 등 1만 가지 이상의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또 고객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을 언제 사는지 등 고객 소비 성향 등도 데이터에 포함된다. 실제로 이 회사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 개인 신용 평가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고 한다. 이제 개인의 성격에 기반한 성향이나 취향으로 인해 발생할 투자 선호도나 위험 요소도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의 고유 성향이나 취향을 활용하는 예는 우리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매우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동안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모든 물질 자본은 소진되고 있고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인간의 정신적 자원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적 자원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향, 성향, 취향 등에 대한 것들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성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모두 성격과 관련 있으며 성격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나는 성격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한 명의 사회 구성원이자 직업인이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적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할지 항상 고민해 왔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계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이며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책은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성격 자본을 소개하는 책이다. 이 책에는 오랫동안 경험하고 터득한 나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므로 나의 성격 이야기가 주요 소재이다. 내 성격은 한마디로 매우 예민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나 자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예민한 데다 독특함까지 추구한다고 할까? 그래서인지 다른 성격 전문가들이 쓴 이론서들이 대부분인 업계 현실과의 차별화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의 실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천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5년 전이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쓰기 시작하니 그동안 어깨가 왜 이론서들을 써야만 했는지 이해되기 시작했다. 실천서가 되려면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게는 일생일대의 중대 결심이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힘든 고통의 시간도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단 결심이 서자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이후 약 5년 동안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을 꾸준히 쌓아왔다. 그리고 드디어 성격을 미래 사회의 중요 자본으로 명명하는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도 아마도 나의 이런 독특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성격 자본. 생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우리 삶 속에서 찾아낸 말이다. 3년 전 나는 한 중견 기업으로부터 특별한 제의를 받았다. 성격 테스트를 활용해 자사 제품을 고객 성향별로 매칭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개념의 특별한 제안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흔쾌히 응했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서 성격 콘텐츠를 개발하는 호기심과 기쁨은 잠시였고 곧바로 어려운 개발 과정에 몰입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업계 최초로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진단 도구를 활용한 고객 소비 성향 진단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했다. 연구 결과는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다. 그 회사가 내가 만든 성격 진단 알고리즘을 활용해 많은 신규 회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매출에서도 큰 효과를 보았다. 그 과정은 이 책 3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동안 고민해오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우선 내 전문 분야인 성격 연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산업 분야에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성격은 자본이라는 것과 성격 자본이 구체화되는데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일반인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격 이론을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은 나를 성격 자본에 눈뜨게 해주고 성장시켰다.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의 정신, 마음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마음을 다른 문명의 기기들과 연결하고 교감시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일찍부터 시작했고
우리 삶 속에도 층층이 스며들어 최고의 부자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빅데이터 환경 속에서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는 조건이 더 세부적으로 갖추어지고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즉, 개인의 성격이 또 다른 재생 자원이며 성격이라는 이 재생 자원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이 재생산되어 산업 자본으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 비밀의 열쇠인 성격 자본을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할 것이다. 성격 자본이란 무엇인가? 성격이란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이다. 성격의 특성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영향, 기타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진다. 이 성격은 평생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행동 패턴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게 해준다. 자본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산이다. 쉽게 말해 장사나 사업을 할 때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밑천이다. 자본은 돈이나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수단, 노동력, 무형 자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이란 무엇일까?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만드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다. 성격 자본은 내가 만들어낸 신조어다. 성격이 자본이다. 이 말은 내가 수년 동안 많은 고심을 하며 내린 성격 자본의 사전적 의미다. 오랫동안 매일 이 용어를 생각하면서 잠들었고 잠에서 깨면 또 생각하고 고민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자본으로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쉽게 이해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진정 필요한 자본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은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혔다. 노동 자본, 경제 자본, 산업 자본, 사회 자본, 매력 자본까지 자본의 종류와 개념은 그 시대의 변화를 대변해 왔다. 결국 나는 소진되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트렌드를 직감적으로 간파했다. 그리고 매일 이 성격의 힘에 대해 민감하게 촉을 세우고 있던 도중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창안했다. 성격이 자본이다. 이렇게 신비한 용어를 만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 유레카를 발견하듯이 나는 성격 자본을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해야 했다. 나는 전문가를 소개받아 특허청 출원을 의뢰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격 자본이 개인 상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매우 실망했지만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어 한 줄기 간절한 희망으로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했다. 1년 후 특허청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왔다. 상표 등록 마지막 단계인 공시가 끝나면
추론된다는 것이었다. 아, 정말? 그 공시 기간 몇 개월은 마치 수백 년처럼 느껴졌고 드디어 등록 완료 소식이 전해졌다. 내가 세계 최초로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너무나 기쁜 마음도 잠시. 내가 창안하고 채용하며 전파해온이 성격 자본을 책으로 연결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성격 자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배경과 그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궁금증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성장하면서 호기심과 내면 탐구에 관심이 많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숱한 날을 고민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문하고 방황했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심리 분석에 관심을 가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격 분석 도구들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 다양한 성격 도구를 접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 다음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지금도 애니어그램 성격 분석 전문가로 꾸준히 활동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 일은 내 개인적 관심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전파할 만큼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애니어그램을 통해 경험하고 실천해 얻은 실질적 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되돌아보면 애니어그램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대 행운이었다. 내가 성격 분석 도구를 처음 만난 것은 직장생활 도중 시작한 대학원 시절이었다. 당시 교양 과목이었던 애니어그램 수업 때의 일이었다. 심리학자인 지도 교수님은 내가 4유형 같다고 말씀하셨다. 4유형은 예술가로서 타인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낌으로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렇게 나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었던가? 그렇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사남매 중 막내인 나는 여러 형제 자매 안에서도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자주 느꼈다. 엄마는 어린 시절 내가 항상 울어대 어딜 데려가도 유독 내게만 신경이 쓰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다른 아이들은 방긋방긋 웃으며 잘도 노는데 말이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월급으로 사남매 키우기가 버거웠던 엄마는 생활비를 보태느라 억척스럽게 사셨다. 그런 상황에서 예민한 나를 감당하기 힘드셨을 거라고 엄마를 이해해 본다. 더구나 성격이 강인했던 엄마는 나의 작은 예민함을 들여다보지 못하셨다. 당시 언니, 오빠들을 순탄하게 키운 데 비하면 어쩌면 나라는 아이는 골칫덩어리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이런 내가 왜 태어나 엄마를 힘들게 하는지 어린 마음은 상처로 더 우울해져만 갔다. 그런 우울감은 사춘기 시절 더 크게 다가왔다. 엄마가 우유 대리점을 운영할 때의 일이다. 당시 엄마는 오토바이 뒤에
유리병이든 박스를 3단으로 높이 싣고 온 동네를 배달까지 다니셨다. 어느 날 마음을 나누던 유일한 친구와 학교 근처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는데 멀리서 오토바이를 탄 엄마가 지연아! 라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 순간 나는 그런 엄마가 창피해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친구의 손목을 끌고 막다른 골목으로 도망쳤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친구는 너희 엄마 아니냐? 라고 물었고 나는 주저앉아 그만 울고 말았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니 엄마는 그런 내 행동에 엄청 화를 내며 혼내셨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화내는 것보다 단짝 친구에게 우리 엄마를 들킨 것이 더 부끄러웠다. 오토바이 탄 엄마의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엄마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8번 도전과 유형의 성격이며 행동 곳곳에서 강한 이미지가 느껴진다. 반면 나는 4번 예술가 유형의 성격으로 독특하고 예민해 감성적이고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다. 이런 수치심과 독특함은 내 인생에서 자주 등장해 나를 괴롭혔다.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생활은 물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직장에서는 독특한 발상으로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안하며 나만의 세계를 펼치려고 했지만 동료들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직장 상사들은 나를 4차원이라고 불렀다. 매일 아웃사이더 같던 나는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깊은 고독과 슬픔이 자주 밀려왔다. 그 우울한 감정은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꽤 오랫동안 힘들게 일상 생활을 엄습했다. 급기야 스스로 정신의학과에 찾아갔는데 의사는 일주일치 약 처방과 함께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 말을 해주었다. 우울증 약은 한없이 잠이 쏟아지게 했고 몸은 계속 무기력하고 가라앉았다. 심각하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라며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나는 정말 사회에 부적응자일까? 나는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왜 사람들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이런 감정이 계속 올라올까? 주변 모든 것이 암울하게 느껴졌다. 그런 우울한 감정 속에서도 생활은 이어졌다.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은 바로 애니어그램 덕분이다. 애니어그램은 내 인생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해주신 유 선생은 그냥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태어나신 것 뿐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 나는 그날 밤 꼬박 두꺼운 애니어그램 책을 다 읽어 내려갔다. 내용이 어려워 잘 모르겠지만 내 성격 유형이라는 4유형 예술가에 대한 설명 부분을 천천히 정독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내 이야기가 여기 다 쓰여 있네 라며 놀랐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 내 성격 이야기를 보며 밤새 울었다. 다음 날에도 울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것 같다. 그렇게 슬픈 감정의 나를 만난 후로 이전과 좀 다른 나를 알아차렸다. 뭐랄까?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할까? 더 이상 내가 틀리거나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바로 애니어그램이라는 공식적인 이론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수업을 들었다. 더 알고 싶어서 심화과정을 공부했고 두꺼운 애니어그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국내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애니어그램의 원류인 국제 애니어그램과 성격심리 연구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성격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애니어그램과의 만남은 나의 고유한 성격 자본을 발견하는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최근 5년은 내 인생의 대전환기였다.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애니어그램이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것은 일반인들과의 접점이 다양하지 못하고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속 애니어그램을 간절히 만들고 싶었다. 그 시작점은 애니어그램에 기반한 토크쇼였다. 이후 나는 음악, 미술, 와인 등 사람들과의 만남이 가능한 여러 분야에 애니어그램을 접목해 보았는데 나름대로 꽤 신선하고 흥미로운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사업에 관심이 있던 나는 토크쇼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애니어그램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조직 활성화, 리더십, 세일즈 교육 프로그램, 기업의 마케팅, 툴 개발과 각종 방송 출연까지 정말 바쁜 몇 년을 보냈다. 과거 우울한 감정에 항상 시달리던 나로서는 정말 눈부신 변화와 성과였다. 그러다 보니 생활 속 애니어그램은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애니어그램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비즈니스도 생활의 중요한 분야이므로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육 사업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자존감이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 지구력이 약하던 내가 이렇게 한 분야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애니어그램을 접하기 전과 후에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 중 하나였다. 우선 내 인생의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졌고 무엇보다 타고난 우울감을 즐기고 나다울 때가 많아졌다.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의 습성을 감안하면 믿기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다. 그럼 현재의 나를 이끌어준 그것은 과연 어떤 힘일까? 그것은
애니어그램을 통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 건강도를 회복해 나의 재능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내 성격이었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도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닮고 싶지 않았던 나의 성격적 특성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힘이자 자산이 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성격은 장단점이 있으며 건강한 성격을 유지할 때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성격 자본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고 성격 자본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유다. 성격 자본, 이 용어는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자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다. 나는 내 성격이 가장 가치 있는 건전 자본을 깊이 체험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남들과 다른 독특함에 집착함으로써 괴로움과 부적응에 시달려야 했던 내 성격이 창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보석과 같은 소중한 자본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지금까지 성격과 성격 자본, 애니어그램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성격 자본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자. 성격 자본은 개인의 고유한 특성,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성격 자본은 성격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자본화해 생산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말이다. 즉 성격이 능력이고 경쟁력이라는 말이다. 그것은 성격이 생겨난 원인이 외부에 저항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격 자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성격 자본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말한다. 이 책은 애니어그램에 기반한다고 앞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론을 간단히 언급하면 애니어그램에서는 인간의 성격 유형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머리, 가슴, 장형이라는 세 가지 힘의 중심과 아홉 가지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다. 즉, 이 세 가지 힘의 중심과 아홉 가지 유형의 성격적 특성이 가장 중요한 성격 자본인 것이다. 아홉 가지 고유한 성격 특성은 과감성, 전체성, 완벽성, 친밀성, 효율성, 독특성, 관찰성, 신중성, 긍정성이다. 이 아홉 가지 특성이 인생의 중요한 자본이 된다는 말이다. 아홉 가지 성격의 특성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성격은 그것이 좋거나 나쁘거나 맞거나 틀린 것이 아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장단점이 있을 뿐이다.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성격의 어떤 점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의 주체인 개인이 정신적 건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정리해보자. 성격 자본이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며 사람의 정신적 건강도에 따라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격의 건강도가
성격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다. 인간의 타고난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성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 책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성격 자원을 어떻게 관리, 개발하고 인생 자본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해답을 애니어그램에서 찾았으며 그동안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기업 문화와 성격 자본. 성격 분석 도구인 애니어그램으로 기업 문화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예가 있다. 바로 현대, 삼성, LG그룹이다. 이 기업들을 애니어그램의 성격 특성과 직접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창업주의 경영 철학을 통해 성격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예가 될 것이다. 대기업 전 현직 홍보 담당자 모임이 한국 CCO 클럽은 2015년 전국 경제인 연합회 간행물인 재계 인사이트 독자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업가 정신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기업인 어록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 결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해봤어? 가 기업인 최고의 어록에 선정되었다. 2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3위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차지했다. 박두병 두산그룹 창업주의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선택하겠다와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가 4, 5위에 올랐다. 그 밖에 9인의 LG그룹 창업주의 한번 믿으면 모두 맡겨라가 10위권에 들었다. 기업인들의 경영 철학과 인생관이 녹아있는 어록은 짧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기 마련이다. 재계 거목들의 지혜와 열정이 담긴 어록은 곧 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오랜 기간 기업 문화로 정착되어 면면이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 경영인들의 어록과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는 행동형 장형. 불굴의 의지와 도전형 기업과 정신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다. 1984년 충남 서산 간척지 개발 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최종 물막이 공사를 앞둔 시점에 방조제용 바위가 거센 바람 물살에 휩쓸려 계속 유실되는 바람에 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현장을 방문한 정주영 회장은 폐유 조선을 가라앉혀 물길을 잡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담당자가 현실성이 없다라며 머뭇거리자 정 회장은 이봐 해봤어? 라고 물으며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해보라 라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의 아이디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공사 기간을 3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공사를 정주영 공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주영 회장은 대표적인 행동형, 장형으로 분류된다. 도전으로 함축되는 그의 기업 활동 역정은 수많은 성공 신화를 써왔고, 중공업을 기반으로 꾸준히 국내 1위 기업의 자리를 지켜냈다. 행동이 앞서는 장형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도 있어 운이 따라주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하지만 불굴의 의지와 추진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장형 현대 기업 정신은 오늘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두 번째는 사고형 머리형, 미래를 준비하는 이성형 기업 정신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하다. 지난 1993년이 이 회장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하면서 변화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 선언에 이어 초인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그가 제시한 몇 가지 조치들, 예를 들어 제조 공정 도중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라인 가동을 중지하는 라인 스톱제,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면 3개월 안에 무조건 환불해주는 품질 보증제 등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는 고위 임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과감히 이 조치들을 실행해 나갔다. 우리나라 기업 역사상 최대의 충격적 사건이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이런 혁신적인 조치에 온 국민이 경악하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삼성의 행보를 주시했다. 첫째는 재벌 총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제품에 대한 이 회장의 깊은 실무 지식과 감정과 약점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둘째는 평소 조용하고 외부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가 보여준 엄청난 추진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애니어그램을 아는 사람들은 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언행에서 나타나는 많은 정황이 그가 대표적인 사고형, 머리형이며 당시 높은 정신적 건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래 이건희 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그룹에는 머리형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짙게 배어 있다. 이병철 회장의 유지는 경청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용인 에버랜드 내에 있는 삼성그룹 연구원 중앙홀에 지병각이라는 휘호를 새겨놓았다. 또 이건희 회장의 대표적인 책 제목은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다. 그로부터 20년 후 삼성은 마침내 영원한 라이벌 현대를 제치고 국내 1위 기업에 등극했다. 세 번째는 감정형, 가슴형, 사람을 중시하는 인화형 기업 정신이다. LG그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업자 그룹이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동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무려 57년 동안이나 동업해오면서 국내 대표 기업의 위상을 유지한 곳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이 동업자 정신을 받쳐주는 것은 구 씨와 허 씨, 두 가문 수장이 지닌 성격, 기업가 정신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LG그룹은 대표적인 가스면 기업으로 분류된다. 그것은 허창수 GS 회장의 존경받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구인의 회장에 한번 믿으면 모두 맡겨라 라는 어록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룹 로고와 이미지, 이나원이라는 그룹 연수원 명칭 등 곳곳에서 따뜻함과 인간미를 강조하는 기업 문화에 흔적들이 느껴진다. 이처럼 LG는 사람과 화합을 중시하는 가슴형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기업 발전과 위상을 유지해 왔다. 오랫동안의 동업을 끝내는 시점에서도 자신의 이미지를 중시하는 가슴형 기업답게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적 기업들의 기업 이미지 광고와 홍보 모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많은 홍보 광고들이 장형 기업 현대, 머리형 기업 삼성, 가슴형 기업 LG를 연상시킨다. 기업 광고는 기업의 경영 전략과 마케팅 효과를 통해 기업이 이미지를 창조하는 종합 예술이다. 그리고 기업의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영자의 기업 철학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 철학은 결국 경영자의 성격에서 나온다고 봐야 한다. 경영자의 성격이 곧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나의 사회생활 중첫 직장은 광고 마케팅 회사였다. 당시 나는 어려서 이런 기업 문화에 대한 시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마다 기업 사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선배들의 말을 수없이 들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연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창의적 사고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질려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다. 그후 나는 10여 년 동안 한 직장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다가 교육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는데 초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신생업체가 기존 교육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인지도와 레퍼런스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절실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말처럼 나는 차별화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 니즈가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던가? 고민 끝에 찾아낸 교육 컨설팅 분야의 차별화는 역시 내 전문 분야인 성격이었다. 나는 성격과 성격 자본 개념을 기반으로 아홉 가지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 나인 콘텐츠 중 기업 교육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의 기업 문화와 직원들의 성격을 다루었다. 그리고 성격 공감 리더십이라는 테마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업가의 철학과 기업 문화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것이 곧 기업 교육과 마케팅의 시작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나인 콘텐츠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내가 만난 사람들의 성격 자본 이야기. 성격 자본을 먼저 알아본 것은 역시 기업이다. 아니, 기업 중에서도 인간 중심의 영업력을 만들어내는 파이낸셜 업계였다. 세상 만사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중요한 모든 일은 항상 우연한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5년 전 일이다. 나는 어느 날 나를 찾아온 한 베테랑 세일즈맨을 통해 새로운 분야인 세일즈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생활고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궁여 지책으로 보험 영업을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는 20년 동안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억대 연봉자의 명인 칭호를 갖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 고객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고 고백했다. 우선 나는 그 명인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성격 진단보다 그녀의 살아온 이야기가 더 궁금했다. 그래서 그녀가 세일즈를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듣게 되었고 이야기를 듣다가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명인으로서 억대 연봉을 받는 그녀의 세일즈 방법은 특출난 기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격대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성격에 맞는 영업 스타일을 구축해 20년 동안 자신과 궁합이 맞는 고객들만 찾아다녔다고 했다. 물론 지금도 그녀의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성격으로 인한 관계와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한결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다른 세일즈 분야 전문가들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었다. 실제로 실적이 뛰어난 많은 세일즈맨과 인터뷰했는데 대부분 영업 조직에서 가르쳐준 세일즈 기법보다 자신의 성격대로 영업해왔음을 알게 되었다. 그중 보험 영업 명인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번 개혁가 유형의 강인한 명인. 그는 입사 후 3년 동안 소액 다건 계약 위주로 개미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신통치 않았다. 작은 계약을 하더라도 고객 관리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활동량이 많다 보니 과로로 건강까지 나빠졌다. 고민하던 그는 기존 계약자 대부분을 동료에게 과감히 인계해주고 영업 타깃을 중소기업 경영자로 전환했다. 철두철미한 그의 성격은 사업에 바빠 은퇴 준비에 소홀한 CEO들의 니즈와 맞아떨어졌다. 먼저 첫 만남에서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CEO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3명 중 1명은 다음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인정받는 이런 업무적 비즈니스 형태가
깔끔하고 좋았다. 그 결과 월 한두 건의 고액 계약이 계속 이루어졌고 법인 사업자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다. 다시 3년이 지난 현재 3억 원대의 고액 연봉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료가 나사랑 명인. 20년 동안 명인급 실적을 꾸준히 유지 중인 그녀의 영업활동 인터뷰 내용이 이색적이었다. 고객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었더니 5명이라는 것이었다. 내가 깜짝 놀라자 실제 계약 고액은 수백 명이지만 VIP 고객 5명을 중심으로 영업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요 고객 5명에 대해 들어보니 모두 나사랑 명인과 같은 조력가 유형이다. 그들은 관계를 중시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이었다. 그리고 소유욕이 강해 도움을 줌으로써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 5명의 소개로 영업한다고 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소개받은 사람과 더 친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유형은 대체로 인간관계의 달인들이 많다. 눈치 백단,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기꺼이 도와주는 인간미가 있다. 하루 내내 함께 대화해도 지겹거나 지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머리형이나 장형들은 정말 하기 힘든 일이다. 어쨌든 그녀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고객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 8번 도전가 유형인 차강한 명인. 그녀는 강남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의 대형 피부 미용샵 원장 출신이다. 부자 동네이다 보니 피부 미용샵 고객 중에는 부자 사모님들이 많았다. 어느 날 그녀는 거래하던 보험 설계사로부터 초대장을 받았다. 회사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행사에 와주면 설계사에게 도움이 된다는 말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 사업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고 당신과 같은 사업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넓은 인맥을 잘 활용하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 부유층 고객용 지원 시스템도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고객 관리는 손이 굵은 스타일이다.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잘 굽히지 않는다. 다정다감하지 않고 명령하듯 상담하다 보면 거부감을 가진 고객도 있지만 그런 스타일을 바꿀 수도 바꿀 생각도 없다. 오히려 그런 자신감에 압도되어 잘 따라오는 고객들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그녀는 보험 사업가로 변신해 남들을 당당히 도와주고 베풀며 살고 있다. 나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큰 감동을 받은 한편 궁금했다. 저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영업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런 생각이었다. 그래서 신입 컨설턴트 육성법을 물어보았다. 신입들은 입사 초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을 받은 후 소속 조직에서 선배들을 따라 배우며 일한다고 한다.
그런데 영업을 잘하는 선배들의 방식을 따라하기 어렵다 보니 1년도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이 명인들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찾아 성공했고 자신의 방식대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전통이었다. 특히 전문 영업을 한다는 영업 조직이 더 그랬다. 사람의 성향은 역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 회의감이 들었다. 그때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성격 유형론을 세일즈에 접목해보면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나는 애니어그램 분야에 세일즈 적용 사례가 있는지 즉시 찾아보았다. 한국에는 전무했고 미국 기사에서 가끔 비즈니스 애니어그램의 한 영역으로 세일즈와 성격의 관련성을 언급한 내용이 일부였다.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고 그해 미국에서 개최된 국제 애니어그램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거기서 각국 애니어그램 전문가들에게서 애니어그램 세일즈 자문을 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별 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세일즈 전문 교육기관을 찾아 나섰다. 생각해보면 영업 경험이 없는 나로서는 절박한 심정이었고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세일즈 고수들의 강사 양성 과정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 끝에 애니어그램 세일즈 일명 SL을 만들었다. 국내 최초의 애니어그램 세일즈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이다. SL의 시작은 이 성격 자본을 만들어내는 신호탄이 되었고 성격 자본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이후 내가 보는 세상은 성격 자본이라는 프레임이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격 자본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나는 성격 자본과 동반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격 자본이라는 개념에 눈뜨게 된 나는 애니어그램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휴일도 없이 바쁘지만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애니어그램이 내게 선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뿐이다. 여기서 성격이 우리의 인생 자본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인생 자본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격은 인생 자본으로서 왜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첫째, 성격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본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의 성격부터 알아야 한다. 성격은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의 성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많지 않다. 이 소중한 자원을 극소수만 자본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찾는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성격 자본은 금광이나 유전의 몇 배, 몇십 배 가치가 있다. 또 성격 자원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 금수저에게도 흙수저에게도 이 자원만큼은 똑같이 주어진다. 다만 깨어있는 사람만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격은 인생의 소중한 자본이다. 그리고 둘째, 성격을 알면 사람을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면 대인관계, 의사결정 과정, 정확한 직업, 일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 생활습관 등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 그가 취할 행동을 알 수 있다. 성격은 삶의 시나리오와 운명을 짐작하게 해준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통치술을 뒷받침하는 비기였으며 극소수에게만 은밀히 구전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인간의 타고난 본질과 행동 패턴에 대한 연결성과 법칙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통제하는 성격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돕고 리드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을 것이다. 타고난 천연 자원, 성격이라는 자원을 개발하면 무한한 성격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격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 내 통장에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도 나는 전혀 걱정하거나 두렵지 않다. 유한한 물질 자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격 자본을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나로 인해 생성될 인간의 타고난 본질과 행동 패턴에 대한 연결성과 법칙을 아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자신을 통제하는 성격을 넘어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돕고 리드할 수 있다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었을 것이다. 타고난 천연자원, 성격이라는 자원을 개발하면 무한한 성격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격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 내 통장에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도 나는 전혀 걱정하거나 두렵지 않다. 유한한 물질 자본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격 자본을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나로 인해 생성될 무한한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는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다행히 나는 성격 분석가이고 그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내가 걸어온 삶의 과정을 통해 성격이 자본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성격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동안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이제 자신의 성격 자본을 꺼내보길 바란다. 그것은 바로 당신 안에 있고 먼저 알아차리고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앞으로 미래의 오랜 기간 살아남을 유일한 자본은 성격 자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동안 많은 불행을 겪었거나
힘들게 살아왔다면 더 많은 성격 자본을 취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격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신의 불행을 행운으로 바꿔주는 매우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오늘은 어제 우리가 그렇게도 오기를 바랐던 내일의 모습이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오늘 이후 또 다른 내일 밀려올 미래의 새로운 물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계속 반복해 설명한 성격 자본이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격 자본이 다가올 미래 세계의 새로운 물결로 불리리라 믿는다. 그것은 인류 문명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개인화가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에는 취향이나 성향과 관련된 콘텐츠가 더 많이 주목받을 것이다. 사람의 성향에 기반한 취향 콘텐츠는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의 큰 방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니즈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계화와 자동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통해 고독과 삭막함을 넘어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애니어그램을 통해 추구하는 내 삶의 미션은 생활 속 애니어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자기다움과 행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다양한 분야에서 애니어그램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 중심에는 애니어케이션이 있다. 애니어케이션도 내가 만든 신조어다. 애니어케이션은 성격 진단 도구인 애니어그램과 커뮤니케이션의 합성어로 애니어그램으로 소통하자는 뜻이다. 그리고 나는 내 모든 활동 분야에서 애니어케이션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애니어케이션은 이 책의 주제인 성격 자본을 개발하는 핵심 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자기 개발서의 한 대목으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 성격 자본. 이것은 그만큼 내가 절실히 겪으며 찾아낸 자본이고 모두가 이 자본에 귀 기울이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2장. 운명을 결정하는 성격의 비밀. 성격이란 무엇인가? 아래 사진을 보자. 한 여성이 서 있고 차가 달려오고 있다. 그리고 차는 그녀를 지나쳐 갔다. 영화에 나올 만한 히치하이킹 장면처럼 보인다. 과연 어떤 상황일까? 어느 날 친구 4명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 새 차를 산 친구가 운전하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며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었다. 차가 한적한 볼판에 뻥 뚫린 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저 멀리 도로 옆에서 한 여성이 손짓하는 것이 아닌가? 한눈에 봐도 팔등신 미녀였다. 게다가 검은색 스커트 밖으로 늘씬한 다리를 드러낸 채 차를 세우려고 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의 모습은 더 뚜렷해졌다. 그녀의 표정은 뭔가를 갈구하듯 고혹적이고 애절했다. 자,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 사례를 강의할 때마다 수강생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런데 차를 세우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4명이 탄이 차도 그대로 지나갔다. 그런데 곧이어 또 다른 차가 왔다. 하지만 그 차도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던 그 여성은 탈진한 듯 그대로 길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은 이랬다. 지난밤 심한 폭풍이 불었고 그 도로 바로 앞 강의 다리가 무너졌다. 기민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그녀는 강 아래로 곤두박질할 찰나 자신의 차를 겨우 멈춰 세웠다. 그것도 모른 채 뒤에서 달려오는 운전자들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의 늘씬한 다리와 허벅지를 드러내고 유혹하는 듯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필사적으로 뒷차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차들은 무슨 이유인지 그냥 지나쳤고, 그들은 모두 강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운전자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면 대답이 다양하다. 차가 고장났나 보다.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함정이면 어떡하지? 틀림없이 위험한 여자일 거야. 이런 위험한 곳에 왜 나와 있는 거야?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모두 나름대로 분명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들은 왜 자신들을 구해주려는 그녀의 애절한 마음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타고난 성향, 즉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격은 세상을 보는 마음속 안경과 같다. 그런데 그 안경은 나름대로 필터가 있어서 해석이 제각각이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성격은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 패턴이라고 말했다. 즉,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격을 이해하는 많은 이론과 학설들은 성격이 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전제로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들은 왜 죽는가?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그들은 그들의 성격 때문에 죽었다고 할수 있다. 즉, 그들의 성격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이것이 성격에 대한 애니어그램의 관점이며,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성격과 가장 가까운 의미라고 할수 있다. 그들은 결정적 순간에 나타난 그들의 습관이나 성격적 특성 때문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이다. 그들이 갖고 있던 비판적 시각, 아집, 교만, 우유부단, 질투, 시기심, 편견 때문에 차를 멈추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 성격이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어원인 페르소나에서 유래되었다. 페르소나는 영국에서 쓰는 가면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인데 성격 형성 과정을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가면을 쓸까? 가면은 성격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본 모습, 즉 본질을 잃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불안한 모습을 감추려고 성격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라는 가면은 특정 상황에서 우리를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 겉에 드러나는 자동적인 반응을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그런 행동이 특정 성격의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지를 이해한다면 어떨까? 성격에 의해 나타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우리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안다면 어떨까? 앞에서 말한 히치하이킹 사례처럼 말이다. 우리가 성격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성격으로 인한 자동적인 반응을 멈출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인생의 중요한 미래 자본인 성격 자본. 그 자본을 구성하는 심오한 성격의 탄생과 가정 속으로 들어갑니다.